비가 오더니 하늘이 엄청 맑아요. 미세먼지가 있어서 뿌옇고 이랬던 게 하나도 없이 세상이 엄청 깨끗합니다. 송화가루도 다 날아가고 없나봐요. 씻겨져 내려갔나봐. 길가의 가로수도 완전 초록초록합니다.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날씨예요. 하늘이 너무 파랗고 예쁘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주변이 너무 깨끗해요. 와, 공기질이 너무 좋구나 이런 게 느껴질 정도로 좋아요. 기분이 좋아집니다. 날씨가 사람 기분을 좋아지게도 하고 우울하게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날씨는 저를 정말 기분 좋게 해주는 날씨입니다. 오늘이 어버이날이에요. 엄마랑 점심 먹으러 갑니다.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뭐 먹고 싶어요? 그랬더니 엄마 말씀, 너 먹고 싶은 대로 가자. 너 좋은 대로 가자. 엄마 고기가 좋아요? 회가 좋아요? 그랬더니 나는 회도 별로고 고기도 별로다. 너 좋은 대로 가자. 이러시는 거 있죠? 그러고 보니까 저도 엄마를 닮았어요. 딸이 엄마 뭐 먹고 싶어? 이러면 한 번도 제가 먹고 싶은 대로 가자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솔직히 와, 뭐가 먹고 싶다 이런 게 별로 잘 없어요. 있긴 하죠, 가끔씩. 그냥 문득 야, 밤에 밥이 먹고 싶다 이런 건 있어도 아, 뭐 고기를 먹고 싶다, 육회가 먹고 싶다, 뭐 생선회가 먹고 싶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. 근데 결론은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너 좋은 대로 가자, 너 좋은 대로 가자 이러길래 지난번에 김서방 왔을 때 장어섬 가서 장어 먹었는데 맛있었다. 엄마 장어 먹을래요? 이랬더니 그래, 우리가 뭐 장어를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냐, 장어 먹으러 가자 이러시는 거 있죠. 그래서 저희는 오늘 점심 장어 먹으러 갑니다. 다행히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니에요.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예약 안 하고 갑니다. 그 집 예약 안 하면 자리가 잘 없는 집인데 예약 안 하고 그냥 가보는 겁니다. 만약에 갔는데 그 집이 손님이 너무 많아, 예약 쓰기 꽉 찼어, 그래서 내가 갈 자리가 없다 그러면 장어를 직접 키우시는 곳이 있습니다. 양식장이 있는 곳인데 그곳은 좀 저렴해요. 근데 저렴한 대신 서비스가, 그 저렴한 가격만큼 서비스가 떨어진다. 다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고 싸면 싼 이유가 있다. 네. 근데 서비스도 좋고 가격도 좋고 맛도 좋고 이런 데도 많죠.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아는 곳은 한 곳은 서비스가 좋고 가격이 비싸고 한 곳은 서비스가 조금 떨어지고 가격은 완전 갑입니다. 제가 지금 출발을 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서 그곳이 어느 곳이 될지는 아직 모르죠. 원래 생각하는 것은 어버이날이니까 서비스가 좋고 분위기도 괜찮고 맛도 좋고 가격은 좀 있어도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. 장어섬 오산에 있는, 나 이러면서 오산에 있는 장어섬 홍보하는데 장어섬 사장님이 나 꼬리 하나라도 드무르트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? 날씨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니까 목소리도 생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. 제가 장어섬에 도착해서 장어를 먹을 건지 석탄 민물장어집에 가서 장어를 먹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
엄마를 생각하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. 두 시간이나 달려서 오는 오빠랑 셋이서 먹기로 했어요. 엄마랑 오빠랑 나랑 셋이서 먹기로 했어요. 언니는 출근을 했으니까 어린이집에서 모시죠. 출근을 해서 못 갑니다, 같이. 그래서 우리는 오늘 셋이 가서 장어를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. 그런데 내일은 하나밖에 없는, 앞으로도 쭉 하나밖에 없을 우리 사위 생일입니다. 어쩜 어버이날 다음 날이 생일이라니. 그러니 내일은 또 우리 사위 생일을 챙겨야 되는데 잊지 않고 챙길 수 있기를. 깜빡깜빡하다 보니 손녀딸 생일은 놓쳐서 지나고 난 뒤에 생일인 걸 알았습니다. 진짜 이렇게 벌써 깜빡깜빡하는데 89인 우리 엄마 매년 어린이날이라고 밥 사주더니 이번에는 어린이날이라고 밥 안 사주더라고요. 어렸을 때 어린이날 못 챙겨줬다고 저희가 나이 들고 난 다음에, 그러니까 엄마가 저희 어린이날을 챙긴 게 한 6, 7년은 된 것 같아요. 근데 올해는 안 챙기시더라고요. 아, 6, 7년 더 됐나 봐요. 아, 근 10년은 챙겨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엄마가 70, 하여튼 80은 안 되셨을 때, 78세? 79세? 이때부터 저희 어린이날이라고 밥 사주셨던 것 같아요. 뭐 어린이날이라고 선물을 해주진 않으셨지만 어쨌든 엄마가 맛있는 밥을 사주셨었는데 올해는 건너뛰셨어요. 왜 그런지 오늘은 만나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마, 왜 어린이날 밥 안 사줬어요? 라고 물어보겠습니다. 엉뚱한 수다가 길었어요.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 시간 되시는 분들 야외로 나가서 맛있는 밥도 먹고 여유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항상 텃밭인을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엄마랑 장어섬에 장어 먹으러 왔습니다. 예전에는 엄청 자주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오, 제가 좋아하는 꽃도 있어요. 치자네요. 치자꽃. 와우, 이뻐요. 와, 치자는 꽃이 색깔부터가 예뻐요. 그쵸? 카네이션이라고 심으신 것 같아요. 그쵸? 페랭이과에 속하는 카네이션 들어가 보겠습니다.